가격은 아주 저렴하고 착하지만 네. 건강에는 굉장히 으뜸인 보약을 들고 왔습니다. 오, 와, 보약 이거 최고. 천 원의 기적. 천 원의 기적. 애호박입니다. 반찬에만 머물렀던 애호박이요. 오늘은 정말 메인으로 우뚝 섰습니다. 네. 네. 바로 애호박 된장 덮밥입니다. 짠! 보글보글 안 되는데 일단 맛있을 것 같아요. 네. 끓는 거 보시죠. 야, 뚜껑을 열자마자. 우리 약간 강된장 하는 것 같은 느낌. 네. 우와, 막힌 향이 나옵니다. 어머, 카레인데요? 어머. 이 애호박이 칼륨이 굉장히 풍부해서요. 혈관 건강에 그렇게 도움이 된대요. 아, 그래요?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. 와, 너무 맛있다. 달아, 달아. 달아, 달아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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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호박 그냥 칼큼칼큼한 게 입안에 풍미가 막 흩어지면서 식감이 너무너무 기분 좋은 식감입니다. 너무 맛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약간 느낌. 자장면 같은 맛. 예, 네, 맞아요. 네. 우리 자장면 속에서 오는 거지. 너무 맛있네요. 아니, 고기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네. 진짜 맛있는 고기 먹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. 그렇죠. 그리고 저는 엄마가, 저희 엄마는 애호박 뭐 된장찌개! 그렇죠. 이 정도만 맞아, 생각했는데 맞아. 이건 혁신이고 이렇게 그쵸. 먹으면은 네. 제가 뭐 호박을 그렇게 좋아서 찾아 먹진 않는데 이렇게 먹으면 달달하니 너무 맛있어요. 몇 그릇씩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애호박 된장 덮밥은요, 이렇게 만듭니다. 깊이가 있는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두르고 양파와 대파, 애호박을 넣고 국간장을 넣어서 볶아줍니다. 그 위에 쌀뜨물을 붓고 된장을 풀어서 끓인 뒤 볶은 보리새우와 맛술, 매실청, 다진 마늘을 넣어서 한 번 더 끓여주세요. 애호박이 뭉근하게 익으면 쌀가루, 물을 붓고 걸쭉하게 끓이면서 참기름, 통깨를 넣어서 맛을 냅니다.